우선 어떤 특정한 인물의 생년월일을 정했는데 2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데? 인물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979년 5월 10일 네, 여성분입니다. 신랑은? 이분만 두고 볼 수가 없나요? 여자 혼자 애 난다니? 참나 별거를 다 보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자 혼자 애 낳냐고. 어? 지금 자제분을 봐달라며 애가 사주에 있냐 없냐 봐달라고 하면서. 1974년 8월 25일입니다. 자선의 궁이 굉장히 힘들다. 은야다 구여보세 은야다 신의 원당은 박수 원당 운승이다요 누른다 김인생이요 월십일생이요 있습니다 하인생이 바로라고도 소다 새날에 태어난 나라 천대주입니다. 자손의 궁을 내려를 볼 적에 오른공수 천만을 내려를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기를 본다고 하면은 결혼의 저기를 갖다 보면은 7년 8년 알아서면은요. 이 30대에 결혼에는 부부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여 자손 공이 없었던 게 아닌데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 시기를 놓쳤어. 막 여 서른은 여덟 말하자 여자 나이 38. 요때 여 자손이 36, 38에 자손을 뒀으면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왔고 어느 누구나 뭐 자기도 서로 바삐 생활하다 보면은 자손은 뒤로 미루고서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또 이런 사람들이 외로워서 뭐 강아지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강아지들을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신혼 때 만난 사람들 보고 그러면은 후손이 귀한 집들이 이런 이제 짐승을 저기 그러면 후손이 좀 없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나도 여, 저기 우리 여 강아지 길러. 그러는데 그래서 둘이 사주를 보고 그러면 말하자면 내가 난 자손보다도 짐승도 자손과 자식처럼 여기는 이런 사주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이 자손에 진짜 이 천운으로 자손을 내려준다고 하면은 마흔세 마흔다섯이야. 올하고 올해도 한 저기 막 이 8월달 말하자면 이제 이 조상이 저기 하는 8월달 추석인가 이 신랑분 8월생일 때 요때쯤 근데 그냥 뭐 자연으로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고 무슨 뭐 시험 가느라도 뭐를 하든 뭐 시험관을 한다도 실패가 가고 이러는데 올해는 갖다 그래도 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축년 운은 내 조상에서 빌어갖고 내 후손을 갖다 내려주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상 다 천도를 하면 조상에서 천운을 내려준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잘 내 조상한테 맥힌 것을 조상 칠성한테 잘 빌어서 놓으면은 후손이 만일에 생긴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여 9월달 아니면 11월달 내년으로 따지면은 갖다 여 5월달 요 지금 세 달을 지금 보거든요. 요때 이제 여 후손이 내년까지 없으면 없습니다. 자손 하나는 자꾸 있는 거로 나와. 현재? 아니요. 둘이의 자손이 하나가 있는 거로 나온다고. 현재는 없어. 있을 거 현재 없는데 네. 근데 자꾸 갖다 여기 짐승을 길르는지 아우 자꾸 막 그런 저기가 내려와서 그래. 그리고 진작에 일찍에 뭐 결혼을 하자마자 자손을 가지려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 저기 몸이 지금 냉하다. 몸이 냉해. 그러니까 뭐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갖고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뭐 시험관 얘기를 뭐 시험을 해보든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올해 해봤으면 좋겠어. 올하고 내년에가 이제 올해가 더군다나 이제 신중한 건 올해 이제 신축년에 이 조상의 해년에 혹시 갖다 이 문을 열어주려면 쉽게 가질 수가 있거든. 우리 저기 뭐 이런 분하고 지금 비슷한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올해 갖다 2월 달에 임신했어. 결혼한 지 갖다 18년 만에. 아예 못 난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희망은 있어. 그리고 이 집은 자손 하나가 있어야지 돼. 자손 하나 있어야지 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지금 착하면서도 굉장히 강하다. 강해. 욕심이 많아. 내가 뭔가를 갖다 하면 갖다 그냥 끝까지 하고 말아야지 되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여지껏 살아오면서 자손을 결혼하면은 솔직히 부부간의 자손이 우선이었는데 이 사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갖다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손이 늦어진 거야. 지금 그렇게 나와. 제가 유명한 네? 네, 말씀드릴게요.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생년월일. 이효리 제주도? 네. 아이고 이효리야? 네. 강아지. 그럼 내가 잘 맞췄네. 이 집에 강아지 갖다 길러네. 네. 근데 뭐 외롭고 그래서 뭐 길르는 면도 있지만은 좋아서 짐승이 좋아서 길르는 것도 있겠지만 좀 자손 갖는 거로 좀 노력을 좀 더 했었으면 더 좋았을까. 그러고 나서 뭐 짐승이야 저게도 되는데. 벌써 이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만큼 마음이 여린 거거든. 착하고 여린 거란 말이야. 둘이 남들은 뭐 이렇게 둘이 뭐 안 맞는다 그러는데 둘이 그래도 잘 맞아. 맞고 또 여기 상순 씨가 많이 이해를 해서 주고 이효리는 깍쟁이지 솔직히. 착하고 다 그런 거는 있고 베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절대 자기 거는 뭐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면이 있어. 몸 좀 건강 좀 잘 챙겨가지고 올해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국민들이 바라는 거잖아 이 부부들. 간절함이 있으면 소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올해 뭐 조상한테 잘 빌어서 해놓으면 뭐 자손을 주지 않을까 싶네. 이효리 씨 좋은 춤만 추고 노래만 하지 말고 손 닿는 것도 신경을 쓰지 상순 씨 회사. 힘내세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